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상장 거래 재개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LG 그리고 LX그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을 마치고 LG의 주식 거래가 한 달 만에 재개된 첫날, 그렇죠. LG의 주가 움직임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LG, LX 다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안타깝게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시기가 안 좋았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상 놓고 본다라면, 거래 정지 기간 전에 분할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증시가 지금보다는 한 차례 더 좀 뜨거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높은 가격대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왔었던 그러한 주식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LG였었죠. LG로 이제 움직이다가 지금은 LG와 LX로 이제 분할이 되면서 LX 같은 경우 새로운 가격이 형성이 됐고 LG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9.1 대 0.9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됐기 때문에 약 9대 1 정도 분할이 됐기 때문에 LG 같은 경우 그전에 약 90%, 그다음에 LX 같은 경우 10% 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여기에 또 안타까운 것은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다소 높다 이런 뭐 시각들도 일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제 이제 대량의 공매도가 이제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생각보다는 하락세를 좀 시현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LG 그리고 LG 그룹주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뭐 LG전자의 기대감도 있고요. 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LG 화학도 잘해 오다가 요즘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주가는 조정받고 또 갈 수 있는 상황인 예. 거고요. LG 생건은 워낙 성장성이 강하고요. 그런데 이런 LG의 주가 또 LX 홀딩스와 함께 주춤했던 이유는 뭐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장이 불안하고 하나는 공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 네. 수가 있겠고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LG 그룹이라든지 LX 그룹의 시세 탄력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불안한 감을 계속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 이러면서 3,100선에 대한 지지 여부도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수급적으로 공매도가 꼬여 있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는 공매도가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중기적으로는 공매도가 이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LG 화학이 조금 리콜 문제로 조금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LG 그룹들이 현재 지금 상당히 실적들이 좋거든요. 전반적으로 LG 그룹 주 LG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LG의 밑에 있는 자회사들의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고 LX 같은 경우도 LG 상사라든지 LG 하우시스라든지 이런 쪽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안감, 여기에 덧붙여서 공매도의 일시적인 출회, 이런 부분들이 좀 가세돼서 흔들리는 것들이지 만약에 지금 뭐 신규로 편입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조금 좀 기다리셨다가 저점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G와 LX의 인적 분할이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건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 그 사촌 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LG 그룹이 이제 그동안 보여왔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전통을 이어갔다. LG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뭐 재벌들의 역사를 보면 네. 범 삼성이라고 한다라면 어마어마하게 또 삼성도 뭐 CJ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한솔도 있고 다 범 삼성 신세계도 있고 다 범 삼성 그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LG 그룹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럭키 금성 시절에서도 보면 잘 아시죠? 허 씨와 구 씨가 이제 네.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 이제 GS로 나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LX와 이제 LG로도 나눠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룹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보이지 않는 또 LG 그룹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형제들, 사촌들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지금 하면서 회사를 이제 분할해 간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에 잡음이 하나도 안 들렸고요. 여기에서 더 뭐 소송전 뭐 이런 것도 뭐 기업 같은 경우는 형제 간에도 소송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깔끔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것은 LX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조금 모습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LX 그룹의 이제 총수가 되신 분이 과연 어떻게 그룹을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지만 LG 아무래도 LX보다는 LG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LG의 모습을 보면
구광모 회장의 지배구조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40대 젊은 총수가 되다 보니까 LG의 어떤 인화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높은 그 이제 뭐 사촌들이라든지 뭐 친척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경영에 대한 어떤 간섭이랄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LG는 구광모 회장이 독자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본다라면 LG그룹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제 지배구조의 특징이죠. 총수가 나서기 시작하면 네. 그룹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LX의 총수 그리고 각 회사의 대표와 CEO들이 어떤 행보를 네. 보일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고 그렇죠. 확인을 해보자라는 네. 의견 주셨는데요. 투자에 있어서 CEO와 총수의 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걸 보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시는 예.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주사 LG와 LX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나요? 일단은 서로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에 대해서는 바이 의견을 좀 냈었고요. LX에 대해서는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이게 5대5가 아니라 약 9대1 정도로 이제 분할을 했기 때문에 LG 같은 경우 주력 계열사들이 다 모여 있고 LX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상사라든지 네. LG 하우시스를 제외하고 나면은 뭐 야구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LG 핀토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주력을 우리가 각광을 받을 만한 것들은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영진들의 아직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뭐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 LX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인적 분할한 이후에 단기적인 시각은 LX 바이 LG 홀딩 뭐 이런 정도의 시각을 좀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X에 대해서 매수? 그러니까 LG에 대해서는 매수, 예. LX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지켜보자. 뭐 이런 정도의 보수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LG, LX의 인적 분할 관련주 가운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부각이 되는지 김나은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한 달 만에 거래가 재개된 LG와 LS 홀딩스 인적 분할 이후 처음 거래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물론 하락 마감했지만 증권사들은 여전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은 LG 그룹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이번 1분기 영업이익 5,2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P-OLED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LCD 패널 가격이 급등했고요. 대형 OLED TV 판매가 잘 됐습니다. 또 노트북과 모니터 패널도 잘 팔리면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LCD TV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OLED 패널 출하도 급증하면서 올 한 해 이 부분에서 매출이 68%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아울러 요즘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 TV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OLED TV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매출이 지난해보다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앞으로 꾸준한 매출 증가가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에서의 목표 주가로 3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리콘웍스입니다. 이 종목은 국내 1위 팹리스 기업입니다.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후 LX홀딩스 계열사로 편입이 됐는데요. 역시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은 잘 나왔습니다. 592억 원이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 종목은 반도체 공급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디스플레이어 드라이버 IC가 급증하는 수요와 함께 가격이 올라가면서 연말까지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살펴보셨듯이 OLED TV 판매가 늘고 있다는 기사도 자주 접하실 텐데요. 이 OLED 패널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는 LCD용보다 더 복잡하게 설계된 탓에 마진도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이 OLED용 DDI 비중 확대에 따라서 구조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인데요. 자,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로 1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상승세가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표 주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LG 상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입이 증가하자 산업재와 인프라 부문에서 매출이 회복됐습니다. 또 물류 부문도 해운과 항공의 물동량 증가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1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기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데다가 친환경 사업, 플랫폼 개발, 또 의료조사 분석과 진단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LX홀딩스 핵심 계열사로 이제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인데요. LG 상사의 주가 추이도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최근 증권사가 발간한 종목들 리포트 순서대로 종목들 확인하셨습니다. 경제판 돋보기였습니다. 네, LG, LX 계열사 실적 좋은데요. 예, 전망도 굉장히 좋고요. 예, LX 쪽의 계열사 두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LG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네.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리콜 사태도 있었고 네. 해외 리포트에서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발간됐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배터리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은 언제쯤 상장이 본격화되는 걸까요? 일단 회사 측 입장에서는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일정이 보통 한 달 전에 이제 시장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게 상장을 하겠다라는 의향서를 내고서 한 달 반 정도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향서를 내고 상장을 안 하게 되면 페널티를 물게 되거든요. 따라서 미리 상장의 의향서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을 정도에 하겠다라는 회사 입장은 확고하고요. 이게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좋을 때 상장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당연한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때는 충분히 상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G화학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 에너지 솔루션의 분사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증권가의 어떤 조금 다른 시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LG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화학 분야만 드러나는 LG화학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가전하면 LG전자인데요. 이제는 예.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그렇죠. 부각이 됩니다. 네. 텔레매틱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LG전자의 전장사업부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최근 6년 내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네. 나오고 있어요. 시장을 점차 더 확대를 하고 있는데 LG전자의 향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가전의 명가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어르신들은 썼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전장사업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진출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텔레매틱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장사업의 진출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이고 LG가 현재 지금 소리소문 없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룹의 역량을 거기다 모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장사업, 이게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LG그룹이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LG그룹들을 접근하게 된다면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LG그룹 내 흑자 전환의 아이콘,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주가가 또 언제 또 그렇죠. 크게 올라갈지도 예. 시장에 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그룹주 이제 알아봤으니까 LX그룹주 잠깐 또 한 네. 말씀 여쭙겠습니다. LX에 대해서 바닥인가 일단 우리 유튜브 시청자 분께서 네. 말씀하신 거 쭉 듣더니 LX 바닥인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OX. X. X. 예. X 의견이시죠.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LX 그룹 주 내에서 최선호주는 뭐가 일단 될까요? LX 같은 경우 그룹 계열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선호주들을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LG 상사가 그나마 조금 선호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주력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인도네시아의 이제 자원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되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LG 상사가 그나마 좀 주력적인 업종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종합 상사가 파생이 돼서 그룹 계열사로 또 분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LG 상사에 주목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LG와 LX 지주사의 인적 분할과 함께 그 그룹사 각각 내의 현안들을 살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